통영 7,000원의 아침 식사, 혼밥이 가능한 서울시장 실화급 맛집. 오늘은 156의 섬을 간직한 바다의 땅 통영을 왔슈미다. 물론 밥 먹으러 왔고요. 통영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인 서호시장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시락국을 먹을 수 있는 후니 시락국입니다. 시락국은 시래기의 경상도 방언으로 시래기의 된장을 풀어서 끓인 경상도 토속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는 좀 협소한 편인데 뷔페식으로 반찬들이 차려져 있고요. 이렇게 바텐더가 나올 것 같은 테이블 위에서 시락국과 반찬들을 허러럭 허러럭 드실 수 있답니다. 7,000원의 가격에 시락국과 뷔페식 반찬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구지라 불리는 부추가 음하게 올라간 시락국입니다. 돼지국밥에도 전구지가 엄청 올라가는데 전구지의 진심인 경상도 분들이십니다. 발음에 쪼시내야 하는 조밥이 나오네요. 뷔페식 반찬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10개는 훌쩍 넘어 보입니다. 오픈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이라는데 언제 일어나서 다 준비하시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반찬을 많이 먹었다 아이가. 다만 반찬과 식탁이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은 패스하실게요. 석박지와 김치류들을 퍼왔는데 내걸 보소. 남해쪽 바닷가라 그런지 양념 맛이 진득한 게 자극적입니다. 후시래기 무침, 파래 무침, 오징어 무침, 허연게 묻은 꽈리고추 등 맛깔스러우면서 자극적인 양념들이 입맛을 돋구어줍니다. 장어뼈를 푹 구하는 육수로 만들어냈다는 시락국은 서울에서 흔히 먹는 시래기 된장국과 추어탕의 중간 어디쯤에 맛을 냅니다. 가볍게 먹기 좋은 시래기 된장국에 비해 묵직한 국물 맛으로 반찬으로 먹는 국 느낌이 아니고 추어탕이나 설렁탕처럼 메인으로 먹는 국 느낌이 듭니다. 진득한 국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라 하실 듯한 맛이군요. 통영하면 충무김밥이 유명한데 충무김밥집 오징어 무침이 사실 어묵뿐이거든요. 이곳에선 아주 튼실한 오징어 무침을 먹었습니다. 충무김밥 얘기가 나온 김에 이곳은 석박지와 오징어 무침, 김가루 등이 있기에 싸대 충무김밥을 만들어 먹어봅니다. 통영에서 충무김밥만 먹기에도 5-6천원은 줘야 하기 때문에 7,000원의 시락국과 뷔페, 충무김밥 서터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남해 바닷가 쪽 마을은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다 보니 예전부터 음식이 자주 상했기에 양념을 강하게 하는 습관이 남아서 현재도 양념 맛이 강한 것이 남해안 바닷가 마을 음식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간이 좀 센 편이나 단순히 짜고 매운맛만 나는 것은 아니고 맛깔스럽다는 표현이 맞을 듯한 맛입니다. 시래기와 우거지는 비슷하게 생겨서 항상 헷갈리는데 시래기는 무에 꼬다리를 말린 것이고 우거지는 배추를 말린 것인데 보통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해봐야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묵직한 국물 맛의 추어탕 느낌도 나기 때문에 깔끔한 국물 맛의 시래기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얘는 배추류처럼 보이는 게 이 집도 시래기와 우거지를 같이 사용하시나 보네요. 주로 풀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단백질을 보충해줄 계란말이도 큼직하니 좋습니다. 계란말이가 맛 없으면 반칙이죠. 개인적으론 오징어 무침과 석박지가 맛있어서 수제로 해먹는 충무김밥이 쏠쏠하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요구르트와 땅콩 카라멜을 챙겨주시는 정이 느껴지는 인심에 자그마한 겜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밖에 영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녁때 찾아가시면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답니다. 통영에 놀러오신다면 아침 식사로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듯한 식당이었습니다. 요리조리 맛집 여행 이야기. 다음에도 알차고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